조계종이 정부 전통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어제는 전통문화가 국가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오랜 현안이 해결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가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국가의 재산인데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하면 또 종교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종교적인 걸로만 생각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특혜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점을 잘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스님의 이 발언은 최근 새로 임명된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계의 또 다른 대정부 현안인 고속도로 사찰 안내 표지판 설치 정책의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들이 고속도로에서 멀다고 그래서 표시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을 좀 예, 해봐야 그 될것 부분 같아요. 제 배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스님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등에 관한 불교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보수 주지님들 그냥 삼문을 닫겠다는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불화 많이 나와 계십니다. 답보 상태인데 이제 기획재 담당인데 그 부분을 엄청 신경 써야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은 전통문화에 관한 불교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교의 목소리를 또 우리 관련 부처나 이렇게 이제 많이 또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나 문화재청을 비롯한 소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전통문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은 당분간 전통유산의 발전적 계승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관련 사안에 부처별 범위를 뛰어넘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괄적이면서 전향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